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중단된 뒤 첫 주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들은 각자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구TV가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별하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주말 수도권 지역 교회들은 일제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첫 비대면 예배인데요. 지난해 이미 두 차례나 현장 예배 제한 조치를 경험했지만 썰렁한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돼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하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주일이면 성도들이 하나둘 보였을 교회 인근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교회 출입문은 모두 통제됐고 곳곳에는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된 서울의 한 교회 주변의 한 사람 모습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 각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진행 인력 20명 이내만 출입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12,000석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도 설교자인 이영훈 목사를 포함해 필수 인력 20명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오늘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큰 건 중소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갑작스러운 비대면 예배 전환이 당황스럽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방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향한 행정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건강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16일에는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등과의 평등 원칙 위반 우려나 기본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명을 넘길 수 없는 건 동일합니다. 한편 방역 지침을 어기고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교회들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교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역 지침이 하루속히 결정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현장 예배 중단 첫 주일, 성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요?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홍 씨. 단정하게 옷을 갖춰입고 TV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중단으로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예배 드리는 데 더 큰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공동체만큼은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내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대신해 집에서 TV, 유튜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현장 예배 중단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 다소 의연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처음 이렇게 비대면 됐을 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많이 학습된 것 같아요. 또 중같이 온라인 도구들도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을 또 이어나가게 되고 모일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돼 대면 예배가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쉽죠. 대면 예배 드릴 때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같이 이렇게 성도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라져서 너무 아쉬운데 빨리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죠.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일,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TV가 정기 개편을 맞아 선보인 신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경을 쉽게 풀이하는 훈민복음과 다채로운 지식을 전하는 오세고감은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밌는 강의로 높은 시청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정기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훈민복음은 전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성경의 시대 배경과 원어의 뜻까지 보다 쉽게 설명해 성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경 강해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훈민복음 송병현 교수 네 번째 편은 IPTV 기독교 채널 가운데 시청 점유율 83%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간 전체 기독교 채널 시청자 5명 중 4명은 구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의미입니다. 패널들은 성경이 낯선 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훈민복음이라는 이 방송 자체가 말씀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예, 이렇게 풀러보면 또 여기는 또 뭐 다른 과자가 있고 다른 사탕이 있고 다른 초콜릿이 있는 것처럼 말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삶의 변화들이 있죠. 너무 감사하고. 훈민복음 강의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훈민복음을 통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하여서 성경을 한 걸음 더 들어가고 또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훈민복음이 정말로 세상을 깨우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은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눈높이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주제에 따라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다양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세고감 주성학 목사 첫 번째 편은 IPTV 기독교 채널 가운데 시청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명사들의 명강 굿클래스, 나의 삶 나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8시 하루 3차례 새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 사이비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거짓과 미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교단별 사이비 이단 단체 규정 현황에서 공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비 이단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단 연구가를 비롯해 신학 심리학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사이비 이단에 대해 심층 분석했습니다. 책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찾고 팩트체크를 통해 사이비 이단 단체의 실상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를 살펴보며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사이비 이단 문제는 개별적인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계 각층이 네트워크를 이뤄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간 왜곡된 진리는 영적 전쟁터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개혁파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맹신하는 왜곡된 진리, 즉 세속적 인본주의와 허무주의, 상대주의 등을 기독교와 대립되는 사상으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독교적 세계관만이 참된 답을 줄 수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만연한 왜곡된 진리를 깨뜨릴 것을 권면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올해 상반기 문화재청이 여러 점의 기독교 관련 유물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4월에는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건물 곳곳에 학교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점에서 보존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고흥 소록도 4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와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이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소록도의 주민 대다수가 한센 명사이자 기독교인이라는 독특한 역사가 위 물품들에 담겼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얀마의 생명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성 목회자 단체 움투다와 연대해 미얀마를 위한 기도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시민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현 상황을 알리고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기도 영상에는 미얀마의 구주 되소서를 함께 찬양하고 미얀마의 평화롭고 아름답던 시절의 풍경들을 담아 미얀마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선교사 자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선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모국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총 18개 국가에서 45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선교회는 본 행사의 일환으로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강원도 강릉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제주도는 3단계로 격상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비수도권 확진자가 30% 이상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들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종 대상은 약 65만 명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적을 둔 학생뿐 아니라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또한 휴학 중이거나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도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과 음식점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57.3%는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67.3%는 올해 7월에서 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89.6%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직 단념자가 6월 기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약 46%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 단념자는 5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구직 단념자는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MLB 마이너리그 AA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 구단이 양념에 치댄 배추 캐릭터와 한글로 큼지막하게 김치라고 써있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엘라베마주의 교육, 경제 교류를 추진해온 비영리단체 A킵과 구단이 손잡고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입었던 김치 유니폼은 경매에 붙여져 이로 인한 수익금은 한국 학생들 간 문화 교류에 앞장서온 지역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을 연구해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인터넷에서 대피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보고서를 쓸 마음이 없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모범 답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공산당도 이러한 관행을 문제 삼고 있고 감찰기관에서도 적발된 이들에게 경고서한 발송, 인사기록 반영 등의 조처를 하며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치여 시간이 없는 낮은 계급들의 간부들은 대필 보고서를 찾고 있다고 한 선전시 관리는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비상이 걸린 영국이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코로나 방역 규제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해 실내 업소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고 마스크 착용 의무, 재택근무,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 등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보리스 존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사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섣부른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G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보도를 통해 GTV의 새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리두기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 삶의 지혜와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 시청하면서 재미도 얻고 믿음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